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마을에서 계시는데 한 여인이 아주 순전한 향유, 아주 비싼 향유 한 납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. 온 방 안에 향내가 가득했습니다. 그랬는데 제자들 중에 시비를 거는 겁니다. 왜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했을 텐데 왜 이걸 허비하느냐? 여러분, 마가복음 14장에도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한 죄 많은 여인 그랬습니다. 한 죄 많은 여인이 순전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아주 병체로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울면서 발을 씻겼습니다.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시비를 거기를 특별히 가룟 유다가 시비를 거기를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? 왜 허비하느냐?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.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그 여인을 괴롭히지 말아라.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과 같이 있겠지만은 이 여인은 내 제사를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. 며칠 뒤에 십자가에 죽으실 그 장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. 여러분,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? 저는요, 누가복음 14장과 이 요한복음 12장 본문에서 그 여인이, 그 소위 죄 많은 여인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, 아마 자기 전 재산을 평소에 품품이 모았던 전 재산을 기울여서 아주 값비싼 향유를 사와가지고 병체로 옥합입니다. 옥합. 옥합 병체로 병을 깨뜨리고 향수를 예수님에게 붓고 울면서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겼습니다. 이걸 주위의 사람들이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렇게 핀잔하는 겁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,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옥합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서 깨뜨리고 예수님 앞에 바쳐서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허비한다 그럽니다. 너는 똑똑한 사람이 왜 주일마다 교회 가서 시간 보내고 물질 바치고 엉뚱하게 사냐? 우리를 허비한다고 말합니다. 우리가 11조 헌금 열심히 드는 걸 허비한다 그럽니다. 성수주의를 열심히 하는 거 허비한다 그럽니다. 교회 섬기는 것을 왜 멍청하게 이 바쁜 세상에 허비하느냐? 바로 그날 그 죄 많은 여인에게 사람들이 말했던 그대로 말합니다. 왜 허비하느냐? 왜 허비하느냐? 바로 그 죄 많은 여인, 한 많고 죄 많은 여인이 너무너무 소중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모든 재산을 털어서 가장 값비싼 향유 옥합을 사다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깨뜨리고 발에 붓고 울면서 발을 씻기던 그 사람, 그 여인을 향해서 왜 허비하느냐? 그 말 지금 우리들에게 합니다. 왜 허비하느냐? 여러분,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옥합이 무엇입니까? 우리 이 시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. 여러분,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옥합이 뭐입니까? 예수님께서 그걸 기뻐하십니다. 그 죄 많은 여인, 한 많은 여인, 세상의 남자한테 속고 세상에 속고 상처받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한을 품고 살았던 그 죄 많은 여인이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털어서 소중한 옥합을 사서 순전한 나드 순수한 향수를 사서 옥합체로 깨뜨리고 예수님께 바치고 눈물로 발을 씻기던 그 여인, 그 여인의 삶이 우리 자신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